역사적인 제4차 북남순회 상봉과 회담이 주최 107,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우리축 지역 동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판문점 통일각에 나오시어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셨습니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29일 만에 북과 남의 최고 순회분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회담장인 판문점 통일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명예비병들이 정열에 있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두 순회분들께서는 한 달 만에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역사적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굳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18년 5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순회 상봉을 기념하여 굳게 손을 잡고 뜻깊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남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며 반가움을 나누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순회 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리행해 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조미순회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온결의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 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북남 순회분들께서는 북남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연이어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 회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셨습니다. 북남 순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때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갈 때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순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순회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미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 순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됩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민족의 화해 단합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순회 상봉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